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디 가을가을한 곳이 없을까 하다 찾아가는 곳이 광주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짙은 가을 단풍의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이곳을 찾으실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화담숲은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에 위치해 있고요. 공원 겸 생태수목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 봄과 가을엔 꽃과 단풍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인터넷으로만 예매가 가능한데요. 1인 4매까지만 살 수 있고 5명이 가신다면 1명분은 다른 사람이 예매를 해야 합니다. 요금은 10,000원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아직까지 단풍이 제대로 물들지 않아서 아마도 11월이 넘어가야 붉은 단풍을 보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화담숲은 소나무 정원과 또 이끼원 그리고 분재원, 자작나무 숲길이 볼만합니다.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모노레일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1.9km 구간을 40분 정도면 도니까요. 부모님들은 꼭 모노레일 티켓을 사주시는 게 좋겠죠. 요 앞에는 화담숲을 전체 볼 수 있는 모노레일 승강장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아래서는 단풍을 못 봤는데요. 풍이 꽤 들었네요. 자, 좌측으로 가는 데가 이제 관람로고 우측으로 가면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나가는 길. 이곳은 가을과 달리 봄에 방문하시면 철쭉과 진달래가 예쁘게 피어 있고요. 하얀 자작나무가 빼곡히 들어있는 자작나무 숲은 사진 찍기에 참 좋습니다. 요즘은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간간이 산국하고요. 또 청화, 숙부쟁이, 좀 작살나무, 그리고 아래쪽에 핑크 물리가 가을을 반겨주는 듯 합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은 승강장이 3개 있는데요.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내리실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이 든다면 전망대가 있는 두 번째 승강장에서 내리셔서 세 번째 승강장 구간까지 걷고 또 타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네요. 모노레일 승강장을 지나면 이끼원이 나오는데요. 이 구간이 바로 이끼원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이끼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이끼는 스판토행에서 잘 자라잖아요. 여기도 한번 자세히 구경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산책로로 올라가지 않고 가능한 한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끼들이 있는 이끼원을 둘러서요. 이렇게 보시면 철쭉 진달래가 자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 다리가 하나 보입니다. 하트 모양으로 된 다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약속의 다리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다 볼게요. 단풍이 아직은 진하게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을 중반쯤 와서 그래 아직은 그래도 멋집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서일까요? 시원한 공기와 피톤치드의 향에 취하고 싶은 걸까요? 가을은 어찌됐든 마음을 풍요롭게 하나 봅니다. 너나 그리고 행복한 가을 사랑. 누구나 자연을 벗삼아 누리고 싶은 기쁨은 신이 가을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한 소중한 즐거움이겠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즐거움을 만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을 모두 행복 가득 담으시고요. 계속 이어서 봐주세요. 가을 단풍 시즌 10월 11일로 개방하는 탐매원입니다. 자작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 돌탑이 여기는 가장 큰 돌탑 같고요. 이쪽은 단풍 대신 자작나무를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돌탑들을 이게 누가 이렇게 쌓았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 돌탑 쌓는 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기를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것도 기술이겠죠. 많은 기술. 자, 거의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앞쪽에 권지암 리조트 스키장 쪽이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을 정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내려가기만 하겠군요. 자, 이제 모노레일이 내리는 곳서부터 직진을 하게 되면 소나무 정원과 분재원이 나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있네요. 전망대 소나무 정원. 자, 여기는 양치 식물들이 있는 곳이네요. 아,
그래서 여기를 양치식물원이라고 하는군요. 한국의 소나무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저 밑에 이제 소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는데요. 중턱에만 있어도 이렇게 산과 하늘 그리고 소나무 잘 어울리는 찰떡 궁합인가요 이게? 자, 여기서부터는 소나무 정원입니다. 요거는 불국사 석등 모양이라고 합니다. 실물 크기의 2분의 1. 그 다음 여기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을 3분의 1 크기로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상남 분지원입니다. 요 위쪽이 분지의 수장고고요. 이렇게 내려가면 규화목 전시장이 있고요. 광물질이 스며들어 만들어진 나무 화석이 요 규화목인데요. 신기하죠? 돌처럼 바위처럼 생겼는데 이게 나무라고 하는군요. 오, 이건 완전히 바위같이 생겼는데? 바위인데? 규화목이군요, 이게. 이 나무는 안동에서 왔답니다. 수령은 500년 정도 되고요. 안동 이마댁 댐 그 수몰지구에서 경북 고령으로 갔다가 여기로 왔나 봅니다. 이제 거의 한 바퀴 돌고요.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중입니다. 시원한 폭포가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네요.